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걸 간단히 소개하는 것 정도니까 오늘 나눠드린 못 받으신 분 여기 몇 분 좀 있긴 있는데 별지 조금 좀 본인의 저기하고 틀린 저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론을 어떻게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론. 예, 저는 뭐 오순절 계통의 저기 아니고 침례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론을 제가 공부하는 것은 그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김호식 박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한테서 조직신학 전반을 공부했는데요.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대체적으로 아주 그냥 쫙 정립해가지고 해놓으신 거를 해놓으셔서 우리한테 가르친 거를 정리해가지고 이 시간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성령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의견이나 공부한 거에 좀 틀린 저희가 다른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논할 때 우리는 구원전 성령의 역사,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대부분에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전의 성령의 역사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신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공부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비추어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 하는 게 구원 전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역사다. 그래서 이례적입니다. 생에 있어서 성령에서 한 번은요. 절대적인 역사예요. 거기에는 중생케 하는 역사예요. Regeneration 역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케 하는 역사.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돔에게 하신 말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밥전수 같은 것은 물은 육체의 출생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에베소 5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렌펠트 헌트 룰을 적용해서 물 즉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중생케 하는 역사. 그럼 중생한 결과는 어떠냐? 새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또 새 성품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 특별히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 유전인자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성품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성령을 통해서 디도서 3장 5절이나 4 등등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받는다. 새 마음.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스케마라는 단어죠. 스케마 그 단어는 유행을 본받지 말고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모르페라는 단어죠. 그 단어는 아주 본질적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갖게 된다. 이게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 한 번이죠. 중생을 여러 번 할 수 없는 거죠. 예리적입니다.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드웰링 하는 역사, 내재하신 역사, 중생의 결과로 오는 역사죠. 내재, 영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구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또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할지언정 그래도 안 떠나시는 것이 우리는 성령입니다.
아멘.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내재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baptizing 역사, 침례하시는 역사. 뭐 침례기 목사니까 침례가 입에 닿아서 그렇지, 세례하는 역사, 침례하는 역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영적 유기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지체들이다. 이 시대에만 있는 특수한 사역이 침례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또 10장에 11장에 등등 나오는데 생략하고 모든 성도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침례하는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예수님이 침례, 성령 침례 받는 거 일률적으로 다 이거지.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절대로 반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일회적입니다. 성령의 내재와 침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께서 내재하신데 성령 내재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건 아직 구원 못한 사람들의 기도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 씰링하는 역사가 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치신다, 씰링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완성된 증거로 인을 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 19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완성된 증거예요. 성령의 인치신 역사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특별히 성령의 인치심, 씰링,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인치셔주는데 내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뭐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아니죠. 그러니까 인치심 역사, 구원의 완성 표시합니다. 완성. 그 다음에 소유된 표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인치심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네. 소유된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에 확실성의 표시입니다. 인치신다.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씰링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확실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성령께서 인을 쳐주심으로 인해서 완성됐고 소유된 표시고 확실성의 표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honest down payment. 보증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재하시도 주셨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는 그 사실, 보증하신다. 그 보증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때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아파르케라는 헬라어는요, 이게 보증한다는, 다운페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보증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신다. 예수님 부활하신다. 우리가 똑같이 부활한다. 부활제를 가지고 주님 만나러 공중에 올라간다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신학교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강의하려면 한 학기, 두 학기 몇 학기 해야 되지 않죠. 그러나 그걸 그냥 요약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연구할 땐 더 연구하면 되겠죠. 신앙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는 상대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아까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이요 절대적인 역사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대변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역사.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을 제거하거나 충돌함이 없이 그의 생활과 행위를 지배하는 역사. 이걸 충만케 하는 역사. 이건 명령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현재 중간 수동태를 썼다고 했습니다. 플레로스테 앤 프네마티.
성령 충만을 받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나아라 하는 그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반복적인 용법. 반복이 가는 플레로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우리 동생이 나는 목사 주님의 교회 한다는 것이 갈 때 성령에 대한 얘기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한 돛단배 바람에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에 움직이는 돛단배 또 스펀지 짰다가 물에 딱 넣으면 쫙 스며들지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플레로라는 말의 뜻이다. 그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스며든다 전적으로 조종당하고 지배당한다. 조지아주에 계시는 스탠리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는데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국의 새가 무슨 새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절대로 날개를 이렇게 휘어져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다닙니다. 성령을 타고 다니는 게 우리의 삶이 성령께 맡기고 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한 기억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반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일도 성령 충만 받도록 부담 없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비결은 우리가 배우기는 첫째는 성령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죄를 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품성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울으시기까지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인 죄를 지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응? 그러니까 근심한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다음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야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라 범사에 감사하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신다. 소멸하신 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다음에 뭐 로마서 12장에 보면 헌신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단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다. 예배와 찬양하게 된다.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신령한 마음을 갖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Gift of Spirit.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편입된 각 지체가 영적 유기체 안에서 필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나눈 데는 고린도서 8장 12장 8절 이하에서 9까지 쭉 나열하면 지혜, 지식, 믿음, 믿병능의 연방통 쭉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0절에 사도, 선자, 보금자나 목사, 교사 네 가지.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9가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쭉.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 8절 사이에 7가지 예언, 섬김, 가르침 쭉 해서 전체가 29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29가지 가운데서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딱딱 정리하니까 19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19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구분한 거 김호식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저 받아들이고 했어요. 여기 첫째는 19가지를 구분 정리하면 첫째는 표적의 은사, 증거의 은사가 있다. 아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표적을 행하셨다.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죠. 증거를 하셨다. 증거의 은사. 거기에는 능력 행하는 자 변호진. 교회가 메시아 역사의 일부임을 확신시켜주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병고치는 은사고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사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신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교회를 바로 지도해야 되겠는데 필요했던 은사.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 예언, 선지자, 사도 연사를 주셔서 교회가 신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AD 90년에 계시가 다 쓰여지고 313년에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 그 지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연사를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셨더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 그건 방언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로 구분해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셨던 은사입니다. 복음 전파. 오늘날에도 그때 주셨던 오순절 방언, 저 고린도교회에 주셨던 방언이 아니고 전 그런 이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사정전에서 주셨던 방언, 아덕한 치유랭귀지 글로사라는 단어.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지금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김선일 목사님 그 가셔서 일하시는 그 나라 말로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막 유창하게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방언에서 주신 거겠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방언 그런 방언 아니죠. 그 고린도전서 14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섯 마디에 말이라는 것,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그렇게. 그 다음에 기능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능상의 은사. 믿음, 가르침, 목사, 교사, 복음 전함, 섬김, 권위, 구제, 즉 다시 국민 베푼 오늘날 교회에서도 필요한 은사. 이 은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 믿음, 가르치는 은사,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위, 구제, 서로 돕는,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를 근데 오늘날 참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마음을 하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야 기능상의 은사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은사 나 하나 주십시오. 달라고 해서 은사라는 거예요. Gift and gift. Gift of spirit.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어린애예요. 아빠 나 이거 뭐 저 이거 어린애. 어른들은 자기 부모한테 나 이거 사달라고 안 그래요. 알아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그렇다. 그래서 기능상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저한테는 가장 귀하다 생각들어서 저는 개들교회 목회할 때 믿음의 은사 달라고 했어요. 믿음을.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믿음을 좀 달라고. 비 오기 시작했는데 야웨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까지 갑시다. 비 안 오더라고. 믿음의 은사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회할 때 경우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유명한 참 신을 병 고치는 은사 받으신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은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믿음의 은사라도 주셔야 되잖아요.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는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병 걸리지 않게 기도하고 믿으면 그거는 들어주실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그 서울 시청 앞에서 쾌일 축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와 동성연애라는 제목으로 두 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려고 애를 쓰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결혼법이 합법화됐죠. 결정이 됐죠. 그 후에 오바마 대통령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둘이 정했는데 다들 힐러리가 된다고 뭐 한국 매스컴에서도 거의 90% 이상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뒤집어놓은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만일 민주당에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성 결혼법이 합법화된 이상에는 그 이후에 뭐 유타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시켜달라고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또 수감도 합법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캐나다 같은 데는 개화 결혼하고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주에서는 여자가 개화 결혼하고 여자가 면사 벗고 나비넥타이 딱 내서 이렇게 그런 장면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shameful act, incident, indecent act라는 말로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 노아 홍수 때 이상으로 타락해가고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판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멘.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멘. 1960년대 버팔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계에 아주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또 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부흥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옆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또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하나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탄이 원하는 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알빈 타플러라는 사람을 사탄이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안 맞으면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적이 마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빈 타플러라는 문명 비평가를 택해가지고 글을 쓰게 만들어요. 책을 쓰게 만들어요. 그 알빈 타플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막스주의자입니다. 또 진화론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이 아니죠. 섭리사관을 믿는 사람입니다. 수직사관, 그 다음에 계시사관을 주장하는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이 알빈 타플러를 시켜가지고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하면 The Future Shock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문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읽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올 정도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성서 종말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반대하기 위해서 쓰게 만드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생각 마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그 책의 내용은 IT 산업이 발달하면 컴퓨터가 발달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아기도 낳고 싶지 않아요. 힘들게 낳지 않아도 돼요. 정자은행에서 정자 사다가 넣어서 낳으면 돼요. 그 다음에 로봇가 다 모든 걸 해줘요. 이런 세상이 온다. 이 더 퓨처 샥의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독교적인 유토피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 기독교계의 유토피아다. 아멘.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우리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고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란 그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하나님의 통치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늘나라, 이 말은 바로 Kingdom of Heaven은 이거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지상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는 하늘나라 이렇게 써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늘나라가 소속되어 있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알빈 타플러가 쓴 미래 충격이라는 The Future Shock 이게 맞지 않았어요. 좋은 세상이 온다는데 아마 편리한 세상은 왔을지 모르지만 좋은 세상은 아니거든.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나빠져 갑니까?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없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리한 세상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인간성은 타락해가고 죄성은 타락해가고 점점 더 나빠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 알빈 타플러가 또 뭘 생각했느냐 하면 아 이거 잘못 썼는데 더 퓨처 샥이라는 책은 미래 충격이라는 책은 잘못됐구나 해서 또 하나 책을 썼는데 더 Third Wave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3의 파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제3의 파장이라는 책을 그 내용을 보면 IT 산업의 발달로 지상의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그런 것 같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맞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자기가 책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The Third Wave라는 제3의 파장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 편리한 세상은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인격이나 존엄성이 있는 사회제도나 혹은 정치제도 이게 개선돼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그런 유토피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프랙티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이게 제3의 파장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알빈 타플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파장에서 여기 보면 프랙티카 유토피아. 그래서 알빈 타플러가 단어 하나를 만드는데 둘을 합해가지고 프랙티카 유토피아를 합해가지고 프랙토피아라는 단어를 하나 사전에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프랙티컬 유토피아다. 이 반기독교적인 게.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유토피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학을 공부할 때 전철연설을 공부했어요. 그냥 전철연설 이렇게 설명한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무철연설을 공부하시고 부철연설을 공부하시고 하셨지만 저는 전철연설 전휘고설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철연설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 지상의 유토피아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려면 우리가 이걸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아주 밝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우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도 외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외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왜 한국말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을 했느냐? 아마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연대가 틀린 거 아니야? 친절하게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한국말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거 연대가 틀렸어. 그러니까 친절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을 한번 쭉 보시면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마태가 실제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을 올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나열해놨다. 1장에서 12장까지 1장 족보 뭡니까? 왕의 족보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2장 출생입니다. 출생을 통해서 틀림없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3장 선주자 심리원을 미리 6개월 전에 보내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분을 준비한 선주자로 나타냈어요. 저는 성경에서 침례요한하고 사도바울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침례요한 생각해보면 참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을 하면 된다. 침례요한이 그런 얘기를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그 다음에 신들의 불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침례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요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바울사도 빌립보서에 볼 것 같으면 관제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주된 재물이고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흠양하는 재물이 되고 나는 관제 역할만 하면 된다. 아,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영적 신앙적으로 하자가 없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위를 위해서 오신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서 산상군이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에 보면 여기는 메시아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년왕국 시절에 있을 강력한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5장 6장 7장 공부할 때 여러분 여자를 가늠했다 너는 가늠했다 하지만 나는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강력한 법을 주신 거예요. 천년왕국 시에 시행할 법입니다. 헌법이에요. 헌법.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쇠매야 사인이라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왕이시다는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다 메시아이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같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구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갈 경우가 있는데 표적 쇠매야 그 다음에 기사 테라스 그 다음에 능력 두나미스 각각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13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민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13, 14, 15장 3장에서는 과도기적인 설명을 해 우리한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있어요? 자기 땅을 위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배척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때 받아들였으면 아마도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졌겠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함으로 마태는 사역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민을 구속하려고 오시는 그 사역을 시작된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설명을 13, 14, 15장에 하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28장까지는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쫙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민을 위한 구세주로 오신 그 개념과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24장과 25장에 볼 것 같으면 여기 마태는 왕으로 오셨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만민의 구세주로서 사역한 사실을 지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 14절에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지상에 재림하신다. 자,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피파네이아,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다른 거죠.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온 땅에 뭐가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조금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이 아주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임시 열기 조치해서 교회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들림당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걸 간단히 설명을 한데 그렇게 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지상에 재림하신다. 대사님과 부수에서 에피파네아라는 단어에서 나타나신다. 지상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나 계시록을 볼 때나 여러분들 계시록 공부를 우리 많이 안 했습니다만 또 바울 서신을 볼 때나 베드로 서신을 볼 때나 제자들의 그 말씀을 볼 때나 다 이런 말씀으로 통하고 있다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크게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40가지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지상에 재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미간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오신 다음에 성령 시대, 저기 교회 시대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사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잡은 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당 같이 들림당에 올라가서 휴거대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배마석 심판당한 7년 대활란 지상에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천년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해서 그때 천년 왕국을 통치하러 오신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전파했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저는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그걸 못 고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맞을 뭐예요? 천국에 관한 복음.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처음에 오셔가지고 회당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Gospel of Kingdom of Heaven.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거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I am not ashamed. The Gospel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o Evangelion, to Christ,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복음 둘이 뭉실하게 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번역을 해놔야 되거든요. 왜?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다 하는 말을 얘기하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다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거의 다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뜻을 따라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셨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서 그는 바울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다.
성경대로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육체적인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무슨 복음의 내용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천국 복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받아들이라.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게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데 아까 마태복음 공부할 때 말씀드린 거 오셨을 때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해서 결국은 교회 시대가 지나서 7년 대란 지나가지고 지상의 천국 복음이 완전히 전파된 후에야 그때야 천년왕국이 되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두 번째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성경 기준도 많이 저기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반갑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 나 싫다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중생에 대한 거 첫 번째 그 저기에 별지에 보면 중생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쭉 내려봤습니다. 중생이란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구원이다. 거듭났다. 그 다음에 칭의 안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칭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는 sin.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이시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Righteousness need. 그 다음에 3장 마지막에서부터 5장까지 볼 것 같으면 Salvation, 구원은 Righteousness imputed, 전가된 것이다.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안 받은 거예요. 의롭다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에서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는 Sanctification, Righteousness imparted, 분여된 것이다. 그 다음에 11장, 12장, 9장, 10장, 11장, 12장 거기까지는 Sovereignty, 이 온 세상의 제국들, 제왕들은요 Righteousness rejected,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16장까지는 바로 service 섬김의 삶은 service righteousness practiced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practice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나눠드린 중생이랑 정의를 이렇게 길게 내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생은 거듭난 것이다.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에게 한 말 그대로 중생은 그렇지 뭘 그렇게 길게 해놓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자 이게. 첫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바보 지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날 때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그 다음에 거기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그 첫 번째 책의 가운데 동그라미 그 섭리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섭리 decree counsel of God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 다음에 보존이 나오죠. preservation이 나오죠. 우주만물, 우주,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관여하심이 나오죠. preservation. 그 다음에 예정과 섭리, election, 그,
프로비덴스가 나오죠. 거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성령의 책망하신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책망하신 역사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해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가니까 가장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컨빅션, 확신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신 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게 심판받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마지막 하단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역사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게 좀 길지만 간단히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왼쪽으로 죄가가 있어요. 죄가 그림에 보면 죄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죄가 sin guilt 죄가는 바로 우리들이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한 생물학적 조상론이다 그럴 때는 아담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죄가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sin guilt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 행위에 참여함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형벌인데 그것도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으로 보면 죄의 성품이 나옵니다. Sin nature.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한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아담이 범죄한 행위에 우리도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죄가는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하는 일이 자범죄를 짓는다. 맨 밑으로 자범죄 나오죠. 자범죄.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보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 그런데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속죄 제물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보시게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디모데서 2장 6절에 랜섬이 되셨다. 속전이 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말이.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성경 기절을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성품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다음에 만족의 제물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거기 프로피트에 전한 단어를 써서 만족의 제물이라고 번역을 해놔야 돼. 화목의 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우리나라 성경에. 근데 여기 영어로는 프로피테이션으로 나온 거 보면 만족의 제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래서 우리의 자본주의 문제도 해결하게 됐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완성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출생한다. 하우스홀드 오브 갓. 에베소의 2장 19절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이방인들하고의 맥힌 담이 하나 있었죠. 담이 뭡니까? 율법의 담이었다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율법을 허물어버려서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에서 제3의 종족인 하우스홀드 오브 갓 하나님의 권속을 만들어냈다. 우리들을 만들어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게 여기 가족의 일원으로 출생이 중요하죠. 생명적인 관계, 출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물, 밥존스 같은 데서는 고수 신학교에서는 물을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를 얘기한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또 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말씀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의 것 같은 글렌펠트 헌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명사가 정관사 카이로 접속사 카이로를 적을 때는 두 번째 명사로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의 이름으로 출생한 후에 5장 요한일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가 구원이다.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여기 나오는 정의를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관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개념하고 만민을 위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에 태어날 때 처음에 테크나의 위치에서 태어납니다. 갓난아 어린아이를 태어나죠. 그 다음에 네피오비를 정하지 말아 해서 자라죠. 그 다음에 휘하수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을 때까지 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왜? 기업을 부를 자리.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경교주를 참배해가지고 바미스바를 행해서 12살이 된 다음에 성인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만하다. 이제는 우리는 피아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피아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에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줬지만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신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 침례 예언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언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로 한 몸을 이룬다. 교회를 이룬다 하는 말씀을 성취시켜줘요.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군사이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거기도 뭐 회성은 각각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사는 그 다음에 2차 예언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로 한 몸을 이룬 한 몸.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다. 그 다음에 성도다 아기아주다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전 전이라고 템플업과 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성령께서 거사령이 우리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메노이 영구히 거하신다.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사울왕한테 위에서 엎어놨어요. 임했다가 사울왕이 죄진간 가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영구히 거하신 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한다고 소멸한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재구시를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아멘.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자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아, 이 말씀 얼마나 잘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로 유니티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몸을 한번 생각하면 그 아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손이 가끔 코를 우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야 너 왜 그만 우비야 하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니 말입니다. 몸이 조화를 이루는 걸 생각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각 지체들이 다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온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가 각 분야에서 근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야. 발이 뛸 때는 손까지 뛰어줘야 잘 뛰는. 이거 안 움직이면 막 뛰는 것보다 이거 움직이면 더 빨리 나가는 거야. 눈도 뻑뻑뻑하고 코도 실룩실룩하고 전체 몸 전체가 교인 전체가 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고린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할 때 영광이 받으면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영광 받고 한 지체가 고통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 받고 이게 몸이라고 표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야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뭐 이미 경험하신 분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다. Spiritual organic church다. 영적인 유기체다. 무슨 얘기냐? 생명이 있단 말이야. 생명이.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볼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안 자라요.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닥터 프랭크 바이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기적인 교회 세우기 영적인 유기체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걸 읽었습니다. 영적 생명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뜻한다. 생명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유기체다. 인간의 제도로 조직되어서 종교적으로나 그에 의해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유기체 또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유기체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주관하는 유기체가 아니라 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열한 사도가 다 일어나서 같이 설교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월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지체들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자체가 저는 그래서 설교다. 목사들의 삶 자체가 설교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다. 교회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라는 개념도 안 쓰려고 해요. 조직체라는 것은요 법이나 규율이 필수적입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 교회인 그리스도에 대한 삶,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그 삶,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천인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에베소 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했어요. 동일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경륜의 핵심이 하나 되는 거예요. 뭐 교단이 하나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일어나의 삶입니다. 전인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이론론, 만인체상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론론의 극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마 한국의 기독교가
영향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이상주의 영향을 형이 상하게 세워 형이 하하게 세계를 나눠가지고 형이 상하게 세계에다가 영지주의의 개념인 선과 악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형이 상하게 세계는 선하고 형이 하하게 세계는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이 악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 이게 이단이 됩니다. 플라톤의 이상주의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교회 집에서 설거지하고 이건 뭐 거룩하지 않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 같이 사는 삶 자체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말씀으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경륜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쳤습니다. 십자가밖에 모른다고 모두 발언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며 전하고 살자. 우리 일생은 그것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고 자랑하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내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합시다. 또 자랑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바울사도가 이 말을 쓴 것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바울사도는 우리도 예수님 바로 알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 바로 안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십자가 만났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미쳤습니다. 유대인은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 것이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에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지는 미련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육신,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부터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으신 말씀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으로부터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로 지으심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체 지체이 됐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최선왕이 되었다. 십자가 성소기장이 쫙 깔려지면서 우리는 제사장들 대세상만 들어간 지성에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세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피아스 단계까지입니다. 왜? 성숙받아야 됩니다. 하늘날 성숙받고 하나님 기업을 누릴 우리의 구원은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 가운데 아멘. 성령님의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선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같은
참 지렁이 만도 못한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죄를 참고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고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자랑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에 여지껏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마저 달려갈 길이 있구나, 또 이뤄야 될 길이 있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구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밖에 얘기 들은 게 없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